안녕하세요. 주용철 사진작가입니다. 어떤 카메라를 가야 되나요?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블랙박스 보고에 대한 내용이에요. 119 사진병원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오는 그 차량 번호를 화질을 개선해 주는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보면 그런 거 있죠. SF 영화 보면 막 되게 흐린 장면인데 CCTV 같은 건데 그 네모네모난 픽셀이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나중에는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이 선명한 얼굴을 범인의 얼굴을 찾고 막 그런 장면들 있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블랙박스가 차량 번호를 다 기록을 해주면 참 좋은데 믿고 있던 블랙박스가 번호를 표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상황의 문제죠. 그러니까 블랙박스 성능이 좀 부족한다라든지 아니면 하필 그 시간대 안 찍혔다라는 건뭐 그럴 수도 있고 아예 뭐 그건 포기해야겠지만 찍혔는데 비가 많이 오는 저녁이라든지 요럴 때 참.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119 사진병원에서 블랙박스 번호 조회, 그러니까 번호 화질 개선을 신청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범인을, 그러니까 뺑소니 범을 찾은 사례인데, 조금 어려운 사례 말씀드릴게요. 블랙박스 영상, 그러니까 도로를 가고 있었는데, 다른 차가 갑자기 와서 박았어요. 그리고선 그냥 가버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당연히 멈출 거라 생각했는데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당황했지만 이제 여성 운전자셨는데 그거를 막 쫓아가서 막 무슨 뭐 헐리우드 영화처럼 가서 막 차를 받고 막 멈춰 세울 수는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너무 당황했으니까 이제 달리다가 이렇게 그 차를 놓쳐버린 거죠. 그 도로가 이제 그 뭐야 그 고속화 도로였어요. 그러니 뭐 멈출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다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아, 블랙박스에 찍혀져 있는 번호로 신고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번호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보통 어떤 정도냐면은, 육안으로 영상을 봤을 때, 아, 요 번호 같은데 애매하다. 그렇게, 그런 영상들,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아, 1, 2, 3, 4번이다라고 했을 때 명확하지 않다. 그런 영상을 이제 119 사진병원에 의뢰를 하시면 이제 증거나 이런 제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거고요. 그리고 아우 도저히 모르겠다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런 영상을 이제 약간 좀 흐리지만 어느 정도 아 이게 1, 2, 3, 4번인가 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사족을 잠깐 다뤄볼게요. 이제 제가 이제 기술 고문으로 있고. 그119 사진병원에는 남자 작업자도 있고 여성 작업자도 있는데 여성 작업자분들이 작업하면서 좀 우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왜냐면 SF 영화 그러니까 영화랑 현실을 혼돈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현실에서 막 우주선 날라오나요? 외계인들 우리 동네에 막 숨어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상을 화질을 개선해서 복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신이 아니죠.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쌀한톨 가지고 배불리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상 자료, 그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한계가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가만 이 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니터에서 요 정도 보이는데 실제 차량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만큼. 그럼 그 차량에 있는 번호판은 실제 사진병원에 의뢰하시는 번호판 10분 중에 9분은요. 번호판 크기가 1cm도 안 돼요. 1cm는커녕 2mm도 안 되는 경우가 거의 5%가 넘어요. 그럼 2mm면 진짜 이만한데 왜냐면은 내 핸드폰에서 이렇게 확대해 본다고 이만한 게 아니에요. 실제 그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이 중요한데, 진짜 우리 인쇄로 한다 치면 1mm, 2mm 요거밖에 안 되는 거를 2mm
확실히 잘 오지.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볼수 있을 만큼 확대해서 화질을 개선시키는 작업이에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핸드폰 앱 가지고 아니면 포토샵 좀 하신다고 뭐 언샷 마스크, 포토샵 뭐 언샷 마스크 놓고 그냥 화질 그냥 한다고 그거랑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욕설과 폭언으로 여성 작업자들이 많이 울게 됩니다. 보기에는 쉬운 작업 같아도 생각보다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뭐 집에 후라이팬 있다고 다 셰프 하는 거 아니고 집에 피아노 있다고 다 피아니스트 하는 거 아니듯이 포토샵 할줄 안다고 그거랑 그거랑 이렇게 비교하시지 마시고 좀 이렇게 예의를 다해서 좀 주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사족입니다. 다시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진병원에서 이제 화질 개선 작업을 해요. 화질 개선 작업을 해서 아예 뭐잘안 보이는 거 화질 개선을 한다고 갑자기 막 생생하게 나오진 않고 윤곽 정도를 추출해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략 요거 1, 2, 3, 4 같은데 아니면 1, 3, 3, 4 같은데 요런 식으로 번호를 줄여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가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아 이거는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은 경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야. 그 사례를 그럼 그렇다고 포기하시지 마세요. 왜냐면은 경찰 담당자분께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데 그거를 붙잡고 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안내도 드리지만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주소로 치면은 car365.go.kr입니다. 그러니까 car365.go.kr 아니면 같은 주소인데 같은 사이트예요. ecar.go.kr 여기 옛날 주소인데 똑같습니다. 두개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 들어가시면은 토털 이력 조회가 있습니다. 토털 이력 조회로 들어가면 타인 차량 조회 또는 매매용 차량 조회 요게 있어요. 매매용 차량 같은 경우는 중고차 딜러의 그 딜러 쪽에서 이렇게 하는 장그 정보인데 여기에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안 나오겠지만 근데 이제 타인 차량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조회가 무한정 되지는 않고요. 무조건 되진 않고 소정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소정의 수수료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10개 조회하는데 228원입니다. 번호 100개 조회하는데 2280원이고요. 뭐 돈도 아니죠. 이렇게 이제 소송의 수수료를 내고 차량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반복하자면 차량 번호가 전혀 안 보이는 영상을 사진병원에 작업을 의뢰하셔가지고 대략 1, 2, 3, 4 정도 보이는 번호로 결과를 얻어낸단 말이죠. 그러면 1, 2, 3, 4 그리고 2랑 비슷해 보이는 1호 아니 그러니까 1호 3, 4 아니면 3이 비슷해 보이는 8번 그래서 1, 2, 8, 4 그리고 6도 비슷한 1, 2, 6, 4 이렇게 인접하는 번호를 목록을 쫙 이제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번호들을 아까 말했던 이 조회 기능으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번호로 나오면은 그거를 줄여내니까 더 좋고요. 그리고 차종이 그게 차량이 나오면 여기서 뭐냐면 차종으로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복원 작업한 후에 1234가 나왔는데 1234로 검색해서 차종이 안 나왔다. 그런데 1284로 검색했더니 차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차가 내가 사고 당했던 차와 같은 차종이다. 그러면 같은 차종들 목록을 딱 적어놓고 차가 그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흔하디 흔한 아반떼나 소나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필 또 흰색 정말 흔하죠. 그런데 차가 다 소나타라도 다 소나타가 아니야. 그 연식마다 디자인이 다 바뀌어요. 크게 뭐 EF 소나타, NF 소나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바뀌지만 그 같은 소나타 안에서도 연도에 따라서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재미나요? 그래서 그 연식으로 차량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종 똑같고요, 번호 똑같고 연식이 같다?
그러면 대부분 뺑소니 차가 맞죠. 이거 세개다 맞출 확률이 아예 쉽지 않죠. 번호까지 맞추면 거의 로또 확률이에요. 거의 맞죠. 그리고 이제 요 아까 말했던 대국민 포털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비 이력까지 검색이 가능해요. 금액도 딱 나와요. 얼마를 얼마 수리했다까지 나옵니다.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이 번호를 경찰서에 가지고 가시면은 이 경찰서 담당자분께서 이제 그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면 그 차주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 신고 접수가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아 이거는 뭐 도망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정말 독하신 분 아닌 이상에는 대부분 시인을 합니다.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자기 사고 난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시인을 해요. 그럼 이제 그 뒤로는 보험 처리하고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정말 정말 뭐 뺑소니가 상습적인 분들이 계시진 않겠지만 계신다 하더라도 차량 그 정비 이력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경찰 분께서 그 발뺌을 하더라도 영상 통화로 촬영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말 한마디면 뭐 게임 끝났죠. 차 고장 나 있는데 자기는 사고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벌써 수리를 했다 하더라도 수리 이력이 남으니까 뭐 그냥 뭐 증거죠.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요 방법으로 가해 차량을 찾은 분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119 사진병원에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블랙박스 차량 번호 복원을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이 보람 아니면 뭐 비용 너무 저렴한데 이거 그거는 운영도 안 되고. 119 사진병원에서 그 블랙박스 번호 그 화질 개선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뺑소니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몰피 도주라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받고 그냥 가신 분들 분도 아니죠. 간그 차를 잡을 때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경찰서에서 크게 도움을 이렇게 해주지 못할 때 내가 직접 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사이트에 카365.go.kr에 접속하셔서 타인 차량 조회 들어가셔서 수수료 200원입니다. 200원 내시고 번호 조회하시면 되고요. 100개 번호 조회한다라도 2,000원대밖에 안 되니까 저렴하게 해서 차종을 찾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범인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종 번호가 애매하다 그러면 아니면은 차종 번호가 괜찮은데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그럴 때는 119 사진병원에 블랙박스 차량 번호 화질 개선 작업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질 개선 작업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내주시고 번호를 내놔라라고 이렇게 점쟁이한테 부탁하듯이 그렇게 부탁하지 마시고 화질 개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원본 영상이 결과가 좋고요. 원본 영상이 아닌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 화면을 다시 핸드폰으로 찍어서 오시거나 그럼 그건 핸드폰 영상인 거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원본 블랙박스에서 가져온 원본 영상이더라도 그거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면 사이즈가 줄어서 도착해요. 화질 그 영상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데이터 싸움인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확 줄어서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보는 그 보여지기만 비슷한 영상으로 도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두 영상은 이제 화질 개선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급적이면 원본 영상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119 사진병원은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셔도 되고 119 그 다음에 밑에 언더바 아랫배기 언더바 그 다음에 포토 네이버닷컴으로 이메일로 원본 파일 보내주시면은 친절한 상담을 해주실 겁니다. 상담하는데 비용 받지 않습니다. 그냥 부담 없이 보내시고요. 아무쪼록 뺑소니 범을 잡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사인 작가 주영철이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